오래전 책 속에 꽂아둔 나뭇잎 몇 개가 예쁘게 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나뭇잎마다 모양도 다르고 뼈대 같은 것도 보여요. 나뭇잎은 왜 이렇게 생겼나요? 꼭 생선의 가시처럼 나뭇잎에 보이는 뼈대 같은 것을 바로 잎맥이라고 해요. 잘 살펴보면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오늘은 잎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 테니까 맞춰볼래요? 네, 선생님. 식물은 어디에서 광합성을 할까요? 당연히 잎이죠? 그렇죠. 잎에서 광합성을 하죠. 그렇다면 잎에서 만들어진 영양소와 같은 것들을 다른 조직으로 전달시켜주고 그다음 뿌리에서 흡수된 물과 무기양분들을 잎살세포로 전달시켜주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건... 바로 잎맥이죠. 잎이 우리 몸이라면 잎맥은 우리 몸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죠. 맞아요. 잎맥은 영양분과 물 같은 것들을 여러 곳곳으로 이동시켜주는 길의 역할을 한답니다. 선생님, 잎맥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잎맥으로 책갈피를 만들면서 한번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잎맥의 종류는 여러 가지잖아요. 잎맥의 종류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잎맥은 그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앞에 보이는 두 가지 같은 경우 나란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서 나란히 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은행나무의 잎의 경우에는 하나의 육안이 쭉 뻗어져 나가다가 끝에서 Y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차상맥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가지 잎의 경우에는 그물 모양이다 라고 해서 그물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앞에 있는 단풍나무의 경우에는 잎자루로부터 여러 개의 주맥이 뻗어져 나가면서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장상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실험을 통해서 자세히 관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우리 목련나무 잎을 통해서 한번 그물맥을 관찰을 해볼게요. 먼저 목련나무 잎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넣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5스푼을 비커에 넣어주세요. 다 넣어졌으면 잎이 충분히 잠길 만큼 증류소를 부어주세요. 잎을 한번 담가 볼까요? 잎이 충분히 담길 정도로 증류수를 넣어줬으면 이제 이 용액을 충분한 온도로 가열을 해줘서 용액의 색깔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용액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면 이제 잎을 꺼내주세요. 그런 후에 칫솔을 가지고 톡톡톡 치면서 여기에 있는 잎살을 제거를 해주면 되는데요. 슬러 내리지 말고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잎살을 제거해주면 돼요. 중간중간에 얼마나 제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기 위해서 떼어내 보면은 이렇게 제거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일 수 있죠. 더 잘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증류수를 비커에 부어서 중간중간에 핀셋을 이용해서 한번 넣고 흔들어서 씻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잎맥을 한번 염색을 해볼 건데요. 먼저 비커에 과산화수소를 부어주는데 이때 이 과산화수소는 탈색해주는 역할을 해요. 과산화수소를 다 부어주면
여기다가 핀셋을 이용해서 인맥을 한번 입을 넣어서 탈색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탈색되는 동안 우리는 한번 염색을 시킬 용액을 만들어 볼게요. 증류수를 3개의 비커에 적당량 나누어 덜어주세요. 그 다음 선생님 오늘 3가지 색깔의 색소를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같이 타볼까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색소에 다시 한번 아까 탈색시켰던 잎을 꺼내서 담궈보세요. 하나의 색깔에만 담궈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색깔을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서 샬레에 올려놓고 잎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염색시킨 잎사귀가 이제 다 말랐죠? 그러면 얘를 코팅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이 코팅지를 하나 받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만든 잎사귀를 이 안에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코팅기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코팅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염색한 잎사귀를 이제는 가위를 가지고 잎사귀 모양을 따라서 잘라주면 우리가 인맥 색깔피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한번 잘라보세요. 와, 정말 멋진 색깔피가 완성되었네요. 친한 친구한테 선물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잎사를 제거하기 전 나뭇잎은 마치 사람처럼 땀을 흘렸다는 거 알고 있나요? 뿌리와 줄기를 거쳐 온 물은 잎으로 가서 흡수됩니다. 그리고 흡수되고 남은 물은 잎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잎에서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은 식물의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 잎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는 수증기 상태로 나가며 이때 잎 주위의 열도 함께 빼앗아 갑니다. 마치 동물이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수산화 나트륨 수혈액을 만듭니다. 비커에 나뭇잎을 넣고 용액의 색이 진한 갈색이 될 때까지 가열해주세요. 나뭇잎을 꺼낸 후 칫솔로 살살 나뭇잎을 두드려 잇몸을 제거해줘요. 잇몸이 모두 제거되면 과산화수소에 담궈 탈색해요. 자, 이제 좋아하는 색의 식용색소를 한번 골라보세요. 고른 식용색소를 물에 타서 인맥을 염색할 염색용액을 만들어줘요. 탈색한 잎을 염색용액에 살짝 담궈 염색을 시켜주세요. 신문지 위에서 물기를 다 제거해줘요. 마지막으로 코팅지를 사용하여 나뭇잎을 열 코팅해주세요. 자, 드디어 나만의 인맥 색깔피가 완성! 나만의 인맥 색깔피와 함께 독서의 바다에 풍덩 빠져볼까요?